안녕하세요. 기록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록 중독자 도르미입니다. 여러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만년필의 대표 브랜드죠. 독일 프리미엄 필기구 브랜드 라미에서 2021년 스페셜 에디션인 사파리 오리진 만년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원래 1년 전쯤에 만년필에 입문했었는데 너무 굵은 촉을 구매했고 잉크도 손에 막 번져서 언젠가 더 얇은 촉으로 다시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만년필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경할 겸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봅시다. 택배가 왔는데요. 너무 예쁜 박스가 왔어요. 일러스트레이터 오하이오님과 협업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해요.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을 가봤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직접 손으로 쓰는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일러스트에도 그 느낌이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받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디자인 박스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할 때만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스토어 주소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라미 브랜드에도 만년필 종류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제품 라인이 이 사파리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중에서도 대중적이고 진입장벽이 낮은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라미에서는 매년 사파리 한정판 색상을 출시하는데요. 이번 2021년 스페셜 에디션으로는 이렇게 사파리 오리진이 출시되었어요. 사파리 오리진은 최초의 사파리 제품 모델의 복각 버전으로 출시되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1980년도 최초 모델의 디테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트로 감성을 담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했던 기존과 다르게 패키지 전체에 종이를 적용하는 올페이퍼 친환경 패키징으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상자를 여니까 파우치 같은 것도 있고 종이에 잘 쌓여있는 박스가 있어요. 이번에 사파리 오리진을 구입하면 함께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기능성 소재인 타이백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종이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방수가 된다고 해요. 신기한 파우치네요. 이제 본체를 뜯어봅시다. 종이 완충재에 잘 쌓여 있습니다. 하얀 종이를 거두면 상자가 나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사파리 오리진에는 사바나 그린과 테라 레드 색상이 있는데요. 저는 테라 레드 색상을 리뷰해 볼 거예요. 아주 차분하지만 강렬한 주황색이에요. 상자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필통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구성품은 라미 제품 카탈로그랑 만년필 본체, 일회용 카트리지가 만년필 본체 안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총 2개가 왔습니다. 이제 사파리 오리진을 구경해봅시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고요. 살짝 유광이 도는 무광 플라스틱 소재에 큼지막한 검은색 클립과 검은 스테인스틸 펜촉이 조화를 이룹니다. 라미 만년필의 특징인 삼각 그립이 있고요. 잉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잉크창, 맨 뒤에는 음각으로 라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종이링은 카트리지가 자동으로 결착되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역시 친환경적으로 종이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제 일회용 카트리지를 끼워서 사용해볼게요. 카트리지가 들어있던 방향대로 꾹 누르면 간단하게 결착됩니다. 자, 이제 잉크도 장착했으니까 써봐야겠죠. 저는 블렛 저널 형식의 다이어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점 노트에 써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촉 굵기는 EF 촉이에요. 만년필 굵기는 EF 촉, F 촉,
M촉, B촉 등이 있는데요. EF가 가장 얇은 굵기고 점점 굵어집니다. 보통 입문자분들은 EF촉, F촉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첫 만년필을 M촉으로 사서 망했으니까 여러분은 꼭 굵기를 잘 보고 사세요. 블랙 저널을 쓸 때 많이 사용하시는 0.5mm 점 간격에서 EF촉은 이런 굵기가 나옵니다. 0.5mm에서는 가장 얇은 EF촉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손이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저도 만년필을 쓰면서 더 익숙해져야겠습니다. 명필은 아니라도 보기 좋은 글씨를 만들어 볼게요. 사파리 오리진의 구입처는 라미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직영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얇은 만년필도 생겼으니까 나중에 손 땀에 번지지 않는 잉크 리뷰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언젠가 이 라미 사파리 오리진과 함께 또다시 만년필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